아버님, 미소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해, 우리 미소한테 잘해야 되래.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. 이거 잘해. 우리 미소 고등어초 하는 거 아나? 미소 이제 고등어 안 먹습니다. 2년 전에 고등어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그 이후로는 무섭다고 안 먹습니다. 그래. 네. 그럼 이 닭발이라도 좀 많이 사주게. 특히 스트레스 받는 날. 우리 미소는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걸 먹어야 돼. 미소 이제 스트레스 받아도 매운 거 안 먹습니다. 아버님 사치비 터졌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고 매운 닭발, 매운 떡볶이, 매운 꼼장어 번갈아가면서 먹다가 위가 아파가지고 아주 혼났습니다. 그래. 네. 아니 근데 잘해서 내 사채비 그 터진 거 어떻게 알아? 낙원 상가에서 사업하시다가 망하신 것도 보증 잘못 서신 것도 다 압니다. 그래. 네. 수치스럽구만. 아. 우리 집에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더 없어. 그 미소 사는 집 충격적이겠지만 사과가 아니라 전세세. 전세가 아니라 반전세입니다. 5천에 월세 20만 원입니다. 그래. 네. 오늘 우리 미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구나. 가진 거 없는데 좋나? 우리 미소가. 네. 그 마음 안 변할 자신인다. 네. 세상의 변화를 선도하는 저이지만 미소를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. 할게! 네? 뭐가? 당신을 내 사위로 임명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단, 프로포즈를 제대로 해야 하네. 명심하겠습니다. 아유, 이 자식이. 아이고, 이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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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. 앉아. 앉아. 앉아, 이거. 에이, 떡발을 해줘야지.